안녕하세요. 만드는 즐거움입니다. 이번에는 현관에 걸수 있는 종을 만들어 볼 건데요. 십자가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아웃라인 스티치로 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실을 뺀 다음에 0.3mm 정도 앞에 나가서 떠주고요. 다시 실을 아래로 내려서 0.3mm 한 다음에 앞에 뜬 땅으로 실을 넣어주세요. 간격을 맞추면서 0.3mm 땀을 떠주시면 되고요. 이때 먼저 바느질한 실은 항상 아래로 내려서 손으로 잡아주시면 아웃라인 스티치가 가지런하게 스티치가 됩니다. 매듭을 지어줄 건데요. 실 사이로 바늘을 넣고 엄지손으로 누른 다음에 실을 잡아당겨주세요. 그러면 매듭이 깔끔하게 지어집니다. 시작 매듭은 실 끝을 검지에 놓고 바늘을 십자 형태로 놓은 다음에 긴 실을 반지 두번 감아주시고 위로 빼주시면 돼요. 잎사귀를 수놓을 때는 새틴 스티치로 할 건데요. 시작할 때 가운데 한 땀을 먼저 떠주시고요. 세 가닥으로 스티치를 해주시면 돼요. 가운데 중심을 먼저 중앙에서 해주시고, 오른쪽에서 위에서 나와서 아래 중심에 바늘을 꽂아서 실을 빼주세요. 그리고 다시 왼쪽 위에서 바늘을 빼서 아래 중심에 꽂아주세요. 오른쪽, 왼쪽 반복하면서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은 항상 중심에 바늘을 꽂아서 실을 빼주시면 가지런한 잎사귀 모양 스티치가 나옵니다. 저는 마지막에는 중앙 가운데서 아래로 한번더 새틴 스티치를 해줬고요. 조금 도톰하게 볼륨 있는 모양을 만들고 싶어서 마지막에 한 땀을 더 떠줬어요.
이번에는 플라이 스티치를 할 건데요. 왼쪽에서 실을 빼주고 다시 바늘을 오른쪽 옆에 넣어주시고 가운데 중앙으로 또 바늘을 꽂아서 뒤에서 앞으로 빼주세요. 그래서 Y자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아래로 스트레이트로 중앙에 꽂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왼쪽에서 바늘을 빼서 오른쪽에 넣어주시고 중앙으로 빼서 Y자를 만들어서 아래에다 다시 한번 바늘을 꽂아주세요. 이번에는 꽃을 수를 놓을 건데요. 먼저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해보겠습니다. 실을 빼서 나온 곳에 바늘을 다시 꽂아서 위에 꽃잎 라인 위로 바늘을 올리고 그 다음에 실을 한번 감아서 위로 빼주세요. 그 다음에 뒤쪽에 바늘을 꽂아서 고정시켜줍니다. 이렇게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꽃잎 하나하나 중앙에 놔주는 이유는요. 새틴 스티치로 꽃을 표현하기 전에 조금 볼륨 있게 꽃잎을 표현하기 위해서 중앙에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를 하나씩 놓아주는 거예요. 이제 새틴 스티치로 꽃잎을 놓을 거고요. 중앙 가운데 위에서 시작해서 아래 중심으로 실을 넣어서 빼주시고요. 다시 오른쪽에서 또 아래 중심으로 실을 넣어서 빼주세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양옆을 반복하면서 실을 빼고 나서 아래쪽에 넣을 때는 중심에 바늘을 꽂아서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수를 놔볼게요. 정 가운데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 옆에서 십자가를 수를 놓아주세요. 가운데에 비즈를 달 거기 때문에 십자가 가운데를 이렇게 X자로 한번 스티치를 해주세요. 이제 스티치 완성한 다음에 비즈를 달아 볼 건데요. 달기 전에 먼저 이렇게 어떤 컬러가 어울릴지 저는 한번 올려보거든요. 일단 파란색 비즈를 달아볼게요. 비즈 구멍이 다 가늘기 때문에 비즈 달 때는 조금 작은 바늘을 사용해야 되고요. 얇은 바늘을 따로 주문을 해야지 비즈를 달 수 있습니다. 집에 퀼트 바늘이 얇은 퀼트 바늘이 있으신 분들은 그 퀼트 바늘을 사용해도 돼요. 중앙을 정확히 잡아준 다음에 바느질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줍니다.
이거를 이 종으로 만들 건데 여기 시접 1cm 정도 주고 잘라줍니다. 0.5cm 중간에 들어가서 홈질해 주세요. 이거를 잡아당겨 주세요. 정 가운데 맞추고 실을 잡아당기면 대각선 방향으로 바느질을 해서 서로 당겨주세요.